공연 이름이 썸머브리즈인데 화끈하게 이열치열 느낌으로 말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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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험하게 그냥 안녕하세요. 베이스의 김하진입니다. 보컬의 최보원입니다. 기타의 양지환입니다. 네, 드러머 정광현입니다. 아버지? 아빠?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팀의 컬러를 만들어주신 분이셔서 그래서 저희 팀이 탄생을 했거든요. 음악의 어머니 같으신. 그렇죠. 음악의 어머니. 그리고 또 한국에 이제 바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이제 감독님이 저희 음악 색깔을 붙이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 촬영할 당시 호플레인이 이제 하던 음악이 곡이 8분이 되고 그치. 워낙 구성이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다 만류했어요. 이거 이렇게 어려운 길 가지 마라. 그쵸. 라고 할 때 유일하게 감독님이 감독님만 가라 고 고 더 길죠. 더 길게 하라. 더 길게 하라. 15분 죽일 생각하지 마라. 아 그리고 특히 그 감독님이 빨간 안경을 쓰고 오신 맞아. 그 날은 이제 저희 곡이 한국식 탄생하는 그런 날인데 그래서 감독님 빨간 안경에는 뭔가 강한 힘이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사실 런치송 프로젝트를 이제 권태현 감독님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됐고, 근데 그런 지금 뭐 권태현 감독님 최근에 백상예술대상 또 후보에도 오르셨잖아요. 대단하신 분인데 그런 감독님과 저희가 함께 뭔가 무대에 설 수 있고 또 저희가 군대를 이제 본영이랑 저랑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콘서트를 이제 런치송 프로젝트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로 저는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제 앨범이 저희 군대 가기 전에 내고 왔잖아요. 근데 그 앨범에 대한 라이브를 이번에 처음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또 권태현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네,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공연을 감독님이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연락이 오셨을 때 저는 그냥 어떤 날에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죠. 바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감독님이랑 함께 음악을 하고 그리고 또 공연을 같이 꾸미는 거 그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 너무 기대됩니다. 진짜. 우리가 앨범을 내고 처음 공연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라이브 하고 싶다 라이브 하고 싶다라고 저희들끼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매번 얘기를 만나면 하고 근데 뭐 어떡해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이 그 첫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뭐 나온 거 없긴 하지만 그치. 그래서 또 저희들끼리 무대를 꽉 채워서 좀 보여드리고 싶긴 해요. 권태훈 음악 감독님이 또 저희 음악 잘 알고 그치. 그 오케스트라도 하우스에 있고 해서 저희를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살짝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약간 답변이 조금 있는 게 또 형이 썼던 곡과 형이 또 쓴 곡을 둘 다 타이틀곡이었잖아요. 뭐 하진이 형 했던 킹거스타에도 타이틀곡 올라왔었지만 이번에 킹거스타에는 저희가 라이브를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형들이 이제 쓴 곡이고 그거를 또 이제 무대에서 딱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라이브를 들려줄 수 있게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점심 메뉴. 요즘 딱 이거 유행하죠. 전매추. 점심 메뉴 추천. 역시 제가 제일 어려가지고. 전해라. 저희 항상 방언이를 통해서 유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팬들 때문에 최근에 알았어요. 아 진짜? 전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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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전매추. 점심 메뉴 추천은 이제 간단하게. 서브웨이 이제 스테이크 그 어쩌고 저쩌고 무슨 거 있거든요. 그때 우리 스케줄 할 때 한 번씩 먹었던 거. 거기에 이제 치즈 많이 추가하시고 후추랑 소금 올리브 많이 추가하시고 치즈 추가 해서 드시면은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형들 점심 메뉴 추천 한 번. 그냥 브런치가 이제 좋은데. 근데 브런치도 종류가 많잖아요 이제. 브런치 팬케이크 같은 거 있잖아. 약간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같은 거 소세지 이렇게 딱 있고. 그다음에 우리 노래 듣으면 최악의 음악. 브런치. 뭐라고 해? 막 최애. 막 우리 노래. 조금 아 그거 드시고 걸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심에는
그 꼭 런치송 프로젝트 음악을 들으시면서 네.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뭐 저는 메밀국수? 요즘 약간 좀 저가 국수에 빠져 있는데 여름 요번 여름이 특히 좀 무덥죠. 막 너무 무덥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국수 이렇게 마시면 냉국수 이런 거 시원한 거 그러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여름에 혹시 다이어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현미밥 150g에 닭가슴살 150g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혹시나 소스가 드시고 싶다 그러면 이제 0칼로리 스리라차 소스로 요즘 당연히 식단입니다.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공연장에서 만나요.